안녕하세요 여러분, 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이제 놔두고 제가 이 집에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혼이랑 우리 고양이들은 새 집에 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엄마를 또 놔두고 가게 돼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그래도 가야죠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사를 해서 엄마랑 영상이 아니라 또 다른 영상도 많이 찍어야죠. 언제까지 엄마랑 같이 찍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엄마 많이 좋아하는 거 아는데 저도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이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엄마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엄마, 이제 내가 오늘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왜 춤을 추는데? 이사? 엄마 이제 해방됐어! 아니, 내 아들이 이제 가면 엄마 혼자의 집에 있는다. 좀 봐, 고양이도 이제 갖고 코디도 갖고 이제 가는데 엄마 기분 섭섭하지? 섭섭하지? 완전 자유의 세상이 되는 거 같아. 뭐가 자유인데? 자유지 이제. 왜? 왜? 엄마 이제 혼자서 룰루랄라랄라랄라 고양이도 없어가고 집도 깨끗하고 외롭잖아. 아, 외로워요? 외롭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금 엄마 혼자 있어 외로워 죽지. 아, 외롭습니다요. 내 사람이 좋아? 그래. 이게 엄마 나 보증 못하잖아. 야, 보증 못하긴 뭘 보증 못하는데 뭐 기바에 목걸이 얼마 된다고. 얼마 돼? 30분만 왔다 갔다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사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거리에 그냥 가까운 거리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농담이고 앞으로도 엄마랑 영상을 자주 찍을 거고요. 엄마도 기분 좋고 해방됐어요. 이제 난 독립한다는 기분도 좋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사한 집에서 또 새로운 영상 그리고 뭐 앞으로 또 기존에서 똑같은 영상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몰카하려고 시골 거거든. 몰카! 몰카 더 하기로! 몰카 하려고 와야지 그래도. 뭘 몰카 더해요? 왜? 이제 이사 가고 나면 놀 끝이지? 몰카 해야지. 씨, 엄마 이제는 몰카도 안 하고 이제 그냥 한다고 생각인데 또 몰카에 갖고 막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또. 어차피 몰래 들어와가지고 또 찍으면 되니까 몰래. 집 비밀 왜 갖고 온대? 아니 들어와갖고 엄마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몰카한다고 또 들어오면 놀라면 안 될게. 비밀 딱 막아놓고 들어도 못할 것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네, 그래도 어쨌든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새 집도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예 가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예예 부디부디 예 잘 사십시오. 네, 그럼 가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잘 가세요. 소니야, 아이고, 소니, 소니, 소니야, 대답했어?